이제 한번 정리정돈을 해보면은 네. 이 그래프도 설명을 해 주실 겁니까? 예. 이것도 이제 아까 그거하고 이제 연결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서 이제 그 현재 같은 데에서 크게 변화가 없으면은 이제 좀 어려워지겠네요, 많이. 네, 그 지난번 우리 대담에서도 뭐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는 전혀 원치 않던 제도 속에서 살아왔는데 이제 원하는 대로 우리가 만들어 간다. 근데 그게 이제 화근인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최근에는 그런 이야기를 다른 분들한테 많이 듣거든요. 네. 이제 방송을 하고 나면 밑에 댓글이 뭐가 많이 남는 거 하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운지는 근래 너무 심각하게 느낍니다. 그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잖아요. 네. 생각이 다른 그렇습니다. 네. 아이고, 어떻게 해요? 그래도 살아야지. 자, 이거는요, 이게 그 경제 자유지수라고 하는 건데, 이제 헤리티지 재단이 매년 발표를 하는데, 이 순위를 보시면, 이게 이제 가장 경제 자유가 많이 허용되는 나라들이에요. 소위 신자유주의 국가들인 거죠, 이 나라들이. 이게 1등이 싱가포르, 홍콩. 원래는 홍콩이 늘 1등이었는데, 지금 중국하고 저렇게 되는 바람에 이제 이게 점점 떨어질 겁니다, 홍콩이 이제. 싱가포르, 홍콩,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스위스, 아일랜드, 뭐, 쭉 이런 나라들이에요. 자,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패턴들이 있잖아요, 아까. 미국, 홍콩, 또 스위스, 아일랜드, 싱가포르, 또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베네수엘라, 뭐 이런 나라들.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요. 여기 순위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미국, 홍콩, 지속적인 성장을 했던 나라, 경제자유지수 순위가 17위, 홍콩은 2위. 그 다음에 스위스, 아일랜드, 싱가포르. 들쭉날쭉하지만 계속 성장하는 나라. 5, 6, 1. 가장 경제 자유가 많이 허용이 되는 거예요. 각자 알아서 살아라라는 얘기인 거죠, 이게. 경제 자유라고 하는 게.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상당히 많이 떨어져요. 그리스, 베네수엘라는 이건, 최악이네. 예, 뭐, 그러니까 여기 180등이 북한인데요. 베네수엘라는 그 바로 앞입니다. 예. 그리스도 뭐 상당히. 그러니까 이게 100등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거의 사회주의 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좀한 분이 오셔서 인터뷰를 하는데, 네. 그럼 전체주의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 그분은 숨이 탁탁 막히는 사회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참 네. 멋진 표현 같아. 예. 지도자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하는 사회인 거죠. 그러니까 저기도 경제적 자유지수를 보면은 네. 숨이 탁탁 막힌다는 이야기는 경제적으로 뭐 자유가 거의 없다는 거죠. 없다는 얘기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야박한 사회인 거이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망하는 건네 책임이지. 그걸 왜남 탓하냐.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인 겁니다, 동시에. 각자 알아서 사는 거죠. 하지만 자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책임도 네가 져라라고 하는 그런 사회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패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쪽은 국민 성향이에요.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는. 초록색으로 해놓은 거는 제도예요. 국민 성향은 저게 개인주의, 전체주의의 축인 겁니다, 이게. 경제 제도는 위로 갈수록 자본주의고 밑으로 갈수록 사회주의인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되게 비슷해요. 개인주의가 강한 나라들은 자본주의를 하고, 전체주의적인 속성, 집단주의적인 속성이 강한 나라들은 사회주의를 해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국민 성향은 집단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한데, 제도는 자본주의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 거죠. 이 경제 자유지수로 볼 때. 그 나라들이 저게 싱가포르, 홍콩, 대만, 대한민국인 겁니다. 여기서 이건 뭐잘안 보이실 텐데 이게 뭐냐면 홉스티드라고 하는 이 사회 심리학자가 이제 전 세계 그한 100개국 정도 나라들의
국민성을 분석을 한 거예요. 그 여러 가지 다섯 가지 축이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첫 번째 축이 개인주의 집단주의 성향. 두 번째는 페미니즘 마스킬 마스 그러니까 여성주의 남성주의 이런 게. 그다음에 성공 지향성. 뭐 권력 관계에 대한 무슨 태도 뭐 이런 것들 다섯 개 축이 있거든요. 다섯 개 기준이 있는데 그중에 이 자본주의 사회주의하고 제일 관계가 있는 게 바로 이제 개인주의 집단주의 속성이에요. 여기에 보시면 이 왼쪽 위에가 이 숫자가 높잖아요. 91, 90, 89, 80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그만큼 개인주의 속성이 강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데 오른쪽 밑으로 갈수록 이제 점수가 낮고 집단주의 속성이 강한 거예요. 이것을 요 그래프의 왼쪽에 있는 여기다가 이제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간단하게. 네. 전혀 국민 성향하고 맞지 않는 제도를 갖고 살아왔고. 맞지 않는 제도를 갖고 있는 게 싱가포르, 홍콩, 대만, 대한민국이에요. 그렇게 맞지 않으니까 틈만 나면 돌아가겠네. 독재자만 없으면 돌아가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되면 돌아가는 거예요. 저런 제도를 갖게 된 이유는 역사적 우연과 독재자들 때문에 그랬던 거지. 네. 그러니까 싱가포르를 보면 싱가포르를 방문했던 네. 한 그 이제 저 좀 나이가 드신 분이 이 체제가 언제까지 가겠냐. 오래 못 갈 거라고 봅니다. 리 관유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네. 죽고 다음에 한두 세대 정도는 가겠지만 네. 그 다음에 그야말로 다수결에 지배하는 그런 사회를 가게 되면은 아마 꼭 같은 과정을 겪을 것으로 본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사진들 뭐 다 아시겠죠? 네. 왼쪽은 리 관유, 네. 장제스, 이승만, 박정희. 요 밑에 있는 서양 사람은 카우폴스 웨이트라고 홍콩 총독을 했던 사람이에요. 처음에 홍콩을 완전한 자유시장 체제로 만들어 놓은 사람. 예. 그래서 심지어 경제 통계조차도 안 만들었던 사람. 왜? 경제 통계를 만들면 공무원들이 통제하고 싶어진다고. 대단하네. 예.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보면 다 독재자들이에요. 다 독재자예요. 심지어 홍콩을 자유천지로 만들어 놓은 이 카오폴스 웨이트조차도 독재자잖아요. 이 사람 총독이고 누구도 이 사람을 교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홍콩의 시민들에게 자유를 강요했던 거죠. 역설적인 거죠. 자유를 강요했던 거예요. 그 홍콩 사람들에게 그 중국인들 아니겠어요? 홍콩 사람들이 다 중국인이죠. 중국 본토에서 도망 나온 중국인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투표해가지고 당신들이 원하는 국가를 만들어 보세요 하면 어떤 나라를 만들었을까요? 본능에 아마 중국 같은 나라를 만들었을걸요? 본능에 아주 적합한 나라를 만들었겠죠. 네, 중국 같은 나라를 만들었고 특히 200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홍콩이 중국에게 반환된 이후에 이제 홍콩 사람들이 뭐 투표도 하고 그러기 시작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홍콩인들이 시위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시위 내용 중에 최저임금 보장하라 뭐 이런 것들이 그렇죠. 예. 홍콩이 원래 최저임금 그런 게 없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홍콩 체제라고 하는 것은 과거 영국 식민지 시절에 전혀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체제였지만 그것 때문에 자유로웠고 그것 때문에 번영을 했어요. 하지만 본인들이 원하는 체제는 아니었어. 다 마찬가지입니다. 싱가포르도 그렇고 타이완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이승만과 미군이 만들어놨던 체제도 그렇고 박정희가 강요했던 그 개방경제 수출 드라이브형 경제라고 하는 것도 국민이 전혀 원치 않았던 거예요, 이거. 국민들은 보호주의 체제를 원했지 개방 경제를 전혀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강요된 거죠, 그게. 근데 그것 때문에 잘 살게 된 거죠. 예. 이거는 보통의 인간이라면 이런 걸 스스로 선택할 수 없어요. 이런 거를 스스로 선택한 나라는 스위스, 미국, 초기의 미국,
영국, 스웨덴 뭐 이런 나라들인 거죠. 국민들이 각성한 그 몇 안 되는 그런 사회들은 국민들이 스스로 이런 체제를 택한 겁니다. 계몽된 정신을 가지고, 그렇죠. 개화된 정신을 가졌던 사람들이, 예. 결국은 이제 그렇게, 예.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 결과, 이 표가 의미하는 바는 그거다.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체제, 시장경제 체제, 이것이 사람들을 풍요롭게 만들고 그것이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데 그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드물다. 그거는 정말 이 사람들의 이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스위스나 초기의 미국 사람들 얼마나 독립정신이 강해요. 나 국가 같은 거 필요 없어. 이거 아닙니까? 나 국가 같은 거 필요 없어. 나는 내가 책임지는 거야. 국가는 외적이 나를 침입, 나를 이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내 걸 뺏어가려고 할 때 너는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지켜주면 돼. 내가 사는 거는 내가 사는 거야. 우리 동네의 살림살이는 우리 주민들끼리 알아서 돈 내가지고 학교 만들고 알아서 돈 내서 소방서 만들고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러니까 관여하지 마. 너는 네 일이나 잘해. 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을 때에 이런 체제들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얼마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참 운이 좋게도 그런 체제를 우리가 원치 않았는데 강요받아서 그래서 우리는 3만 달러까지 왔어요. 근데 이 체제를 우리 스스로의 선택으로 과연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 글쎄 저는 우리의 의식 수준은 거기 아니라고 봐요. 쉽지가 않겠네요. 네. 뭐 그게 오늘 약간 썰렁한 결론이었습니다만 어쨌든 네. 여러분이 전편을 다 보셨을 테니까 참 뭐 나라가